네, 짧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심재현님인데요. 30대 초반의 남자이고 직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재님의 사상과 정책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이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지, 이 작업을 해도 되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자기는 밥벌이를 중심으로 직업을 가질지 아니면 총재님의 큰 뜻에 이바지하되 약간의 돈벌이로 당분간 살지 고민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 예,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질문은 밥벌이를 해가면서 해야 돼. 무슨지 이해가죠? 밥벌이를 해가면서 이거는 공부 삼아 해야 돼. 맞죠? 여기다 인생을 걸고 하면 되나 안 되나? 내 거는 연구할 게 없어. 연구 하나 많아야. 그저 내 영상만 있으면 돼. 맞아, 맞아. 내걸 잘못 연구해놔 하면 어떻게 되노? 밥벌이가 되는 거야, 그 사람 밥벌이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 허경영의 직접 육성 얼마든지 있잖아. 그걸 들어야 돼요. 제3자 젊은 애가 옮기면 하늘과 땅이야. 에? 알겠죠? 아주 위험한 발상이야. 나를 좋아하는 건 좋은데 저 사람이 30살 때 다르고 60살 때 다르고 70살 때 나를 보는 게 달라져. 맞아, 맞아. 그럼 30살 때쓴거못 써?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일기장도 뭐 10살 때쓴 거하고 60살에 쓴 거는 아버지를 보는 눈, 어머니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 안 그래? 그 옛날에 쓴건 창피해서 못 봐. 어? 아버지가 내보고 뭐 시험 점수 안 줬다고 아버지 신경질을 해서 무서워 죽을 뻔했다.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무서운 사람인지 몰랐다. 내가 점수를 빵점 안 맞아서 우리 아버지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 알고 보니까 나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내가 빵점 맞기 잘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 뭐, 이렇게 일기 써놓으면 되겠나? 그걸 60살에 쳐다보면 우습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그럴 수가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하고 맨날 놀았어. 그 사이가 되게 좋았어, 물고기하고. 그 물고기가 맨날 물고기야 하면 나와서 같이 노는 거야. 그런데 한번 바다가 태풍이 불고 바다가 막 바람이 불어가 바닷물이 뒤집어지고 위험하니까 물고기야 물고기야 빨리 나와 그래 데리고 자기 집 안방에 데려놨어. 물고기를 살린다고. 그런데 일만 했다 보니까 물고기가 죽어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응? 친구를 구하는 건 좋은데, 응? 그 친구가 뭘 먹고 사는지, 뭘 숨을 쉬는 건지 모르는 거야. 맞아, 맞아. 사랑이 그렇게 맹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래, 안 그래? 그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하고 앉아 있다니까. 남편을 죽여. 마누라를 숨 막혀서 죽게 하는 거야. 마누라를 숨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그옷왜사 입었어? 저거는 왜 어디 갔다 왔어? 너 한의원 갔다 왔지? 이러면 숨 막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자는 남자는 물 밖에 있고. 근데 물속에 있는 사람을 꺼지면 해가지고 물 밖에 갔다 나니 살 수가 있나? 숨 막혀서. 그래 안 그래? 여자는 남자의 세계에다 갖다 놔면 되나? 안 되지. 여자는 바닷물 속에 여자의 세계에다 둬야 되는 거야. 자유롭게 수영하고 다니고 아무 물고기나 끌어안고 다니고 돌아다니게 옷도 안 입고 막나 물속에서 수영하고 다니고 얼마나 좋아? 자유롭게. 근데 그걸 탁 잡아가지고 방에다가 야, 그 물속에 있지 말고 나와. 바다가 위험해. 그 나쁜 놈들이 많이 다녀. 그래 자기 마누라를 고립시켜 놓으면 나중에 정신병 걸려. 내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야.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나는 차원 높은 이야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거야. 알겠죠?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어. 아주 간단해. 알아듣겠죠? 그렇게 하지 마라. 여자들 그렇게 물속에서 재밌게 놀게 좀 놔둬, 수영하고 다니.